다음 주 시장 미리 대비해 보겠습니다. 내일장 미리 보기로 알아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삼성전자, 뭐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이런 대형 시총 탑3 종목들의 잠정 실적을 봤어요. 이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어떤 양상이 펼쳐질지 어떻게 좀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뭐 오늘 증시를 보면은 삼성전자 굉장히 큰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좋지 않았다. 특히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매크로에 대한 지표들, 특히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점점 불확실하다라는 우려 때문에 오늘 증시가 좀 하락을 많이 했는데 관련했을 때 이런 지표들을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 가격이 계속해서 강세 흐름들을 띄고 있어요. 네. 원자재라는 게 갑자기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유가 명확하게 있고 보통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가가 80달러를 돌파를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90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했을 때 유가가 다시 한번 오르게 되면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게 되고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더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안 그래도 우리가 연초에 증시가 굉장히 좋았을 때 종목군들이 강세를 펼쳤던 이유가 금리 인하 이제 곧 할 것이다. 3월에 좀 금리 인하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는데 3월에서 6월로 미뤄졌고 6월에서 또 하반기로 미뤄졌는데 이제는 뭐 올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물론 투표권이 없으신 분의 발언이긴 하지만 그래도 센티적으로 좀 영향이 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 현재 지수가 상단 부근에 있어서 차익 실현에 대한 명분을 주기에는 충분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오늘 뭐 관련했을 때 고용 지표라든지 다음 주 CPI라든지 이런 점들을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네. 고용 같은 경우가 좀 강하게 되었을 때 굿뉴스가 배드뉴스로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증시가 다 좋다라기보다는 일부 종목, 일부 섹터에 대해서 계속 수급이 들어가고 이들 종목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이 다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일부 종목만 계속 끌고 가고 있잖아요. 네네. 특히 뭐 반도체라든지 반도체에서 파생되었던 전력기기라든지 AI 뭐 이런 쪽에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오늘 수급들의 흐름을 보더라도 반도체 수급 들어가고 있고 전력기기 수급 들어가고 있고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유가라든지 혹은 구리 관련된 원자재 관련 종목군들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수급 자체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시장이고 그러면 우리가 정답을 조금 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급이 집중되어 있는 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부터는 종목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리고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가 가장 중요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CPI 발표가 된 이후에 접근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좀 관련했을 때 종목군의 주가의 위치로 보면은 지금이 더 낮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서 나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든지 혹은 나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한다든지 내가 포트폴리오를 가격적인 전략을 꾸릴 것인지 혹은 안정적으로 꾸릴 것인지에 따라서 관련했을 때 대응 방법은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도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살펴봐야 할 것들이 또 산적해 있습니다. 뭐 CPI도 확인해야 되고 미국 쪽을 또 다음 주에는 집중을 해봐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어떤 업종으로 살펴보면서 공략을 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여전히 반도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서 파생되고 있는 전력기기라든지 이쪽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오늘 반도체, 전력기기 일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차익이 많이 나오긴 했어요. 차익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오늘 관련 종목군들의 특징점을 보면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재룡전기라든지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왔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쉬었던 대한전선, LS일렉트릭 혹은 LS가 뛰었습니다. 관련 섹터 내에서도 섹터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의 순환매가 종목군들마다 다르게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좀 전력기기 관련 종목군들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포모 현상 느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조정을 활용해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이유가 현재 이런 꺾임에 의해서
실적이 꺾이고 혹은 앞으로의 성장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전력기계 관련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달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전력기계 관련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AI 쪽에 대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계속 투자를 하겠다 조단위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현재 AI 쪽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하지 않은 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도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속 돈을 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변압기 수주 나오고 전선 같은 경우도 수주가 나올 수가 있으니 관련했을 때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들을 우리가 조금 더 활용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두 번째로는 제가 앞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구리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구리의 가격이 계속 추세적인 상승 흐름들을 띄고 있는데 공급단에서는 계속 제한이 되고 있고 수요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감안을 해본다면 전선이라든지 이런 쪽은 원자재 가격의 좀 90%가 구리이다 보니 관련했을 때 이런 모멘텀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한번 감안을 해봤을 때 지금 저는 계속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나 전력설비,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꺾이지 않았거든요.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오히려 지금 조정, 쉬어가는 타이밍에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하면서 올라타보자라는 전략을 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에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는 어떤 거 고르셨어요? S-OIL 가지고 왔는데 S-OIL. 뭐 오늘 뭐 중앙에너비스라든지 뭐 일부 좀 시총 가벼운 종목군들이 굉장히 잘 뛰어 올랐어요. 하지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유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종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하지만 S-OIL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조금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고요. 특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정제 마진이 현재 유가가 뛰어 올라가는 것 대비했을 때 빠르게 올라가는 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사실 뭐 유가라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계속 움직이는 면이 있는데 관련했을 때 이슈가 갑자기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수요는 5월 드라이빙 시즌이라든지 6월 재료 그 공장이 좀 가동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이슈들도 함께 맞물려 있고 특히 공급단에서는 사우디와 러시아가 계속 감산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관련했을 때 유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라가는 그런 위쪽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유가 관련 종목군들을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가격도 바로 알려주시죠. 네, 좀 분할적으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8만 3천 원 라인대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9만 5천 원 라인대 그리고 손절가는 7만 8천 원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OIL 국제유가 상승 흐름을 한번 같이 타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공략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김신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